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당 신시 요리제법에 하나의 레시피가 있고요. 고사신서에 두 개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무당 신시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40페이지고요. 백로주, 방문주 여기도 되어 있고요. 너무 상세하죠. 흰쌀 한 마리를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태블릿, 큰 태블릿으로 해서 보시면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고요. 일시정지로 보시라고 제가 몇 초간 이렇게 만들어본 겁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흰쌀 한 마리를 100번 씻어 가루 만들어 그릇에 담는다 해가지고 끝에 해서 춥지도 않은 곳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서 글씨가 작기 때문에 태블릿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1 해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또 간단한 또 설명도 있고요. 방법 2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또 이렇게 설명도 있습니다. 자, 배기, 독, 주조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사신서 서명은 1971년 백로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해가지고 1번부터 3번이 밑술에 대한 내용이고 덧술은 1번부터 4번까지 덧술에 대한 내용이고 그거에 관련된 팁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릇, 항아리, 종이, 심지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사신서에 나와 있는 레시피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1번부터 3번까지 밑술에 대한 내용이고요. 덧술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고요. 각각의 종이 심지에 대한 설명, 맛 좋은 짓을 빚고 싶으면 또 설명, 술을 많이 내고 싶으면 설명, 다른 방법에는 해서 또 설명, 색을 희게 내려고 하려면 해서 각각의 팁들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릇, 종, 심지, 항아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